지금 들으신 대로 황무성 전 사장은 35년 건설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대장동 부동산 개발을 앞두고 왜 전문가를 이렇게까지 쫓아내고 싶어 했을까?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수사의 핵심이 될 텐데요. 이 녹취록에 보면 처음 황 사장을 데려온 곳도 유동규 전 본부장인데 유전 본부장이 돌변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돌변한 이유가 대장동 개발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혜지 기자입니다. 황무성 전 사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으로 부임한 건 지난 2013년 9월. 유한기 전 본부장은 유동규 전 본부장과 자신 덕분이라고 말합니다. 유한기 전 본부장은 한신공영 출신이고 황전 사장 역시 한신공영 사장을 지냈습니다. 처음에 들어오실 때도 유동규가 저를 통해서 사장님 들어오셨고 사장님이나 저는 뭐 빼기 있습니까? 유동규가 안 주는 거 아닙니까? 유전 본부장은 갑작스런 사퇴 요구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그 나를 왜 데려왔어? 사장님, 구색 맞이 위해서? 그게 아니죠. 임봉기가 처음에는 그럴지 몰랐죠. 같이 해보자, 자고 그러니까. 모시고, 그래서 와서 그랬죠. 사장님은 잘 해보려고 그랬죠. 근데 그렇게 사람이 돌변해가고 그랬지 몰랐죠. 내가 이렇게 힘들, 내가 서면 저도 안 왔죠. 방법이 없습니다. 황전 사장 역시 논쟁 끝에 유동규 전 본부장과 정진상 당시 정책실장을 언급합니다. 당신이 엄청난 역할을 맡았구나 보니까 제가 정진상이나 모시고 왔습니다. 유동규가 직접 말은 못하겠고 제한테 역할 당신이 내려왔으면 당신이 내가 그러고 하기로 했고 내가 말도 그렇지 데려왔다는 게 뭐야? 아니 데려왔다는 모시고 왔다니 게 모시고 새끼란 말이야. 아니 데려왔다 그거 말이거든. 근무 기간을 거론하며 사퇴를 압박하기도 합니다. 다른 데다 그렇게 들어왔고 근데 공적 있고 그런 사람 그런 사람도 1년 반 1년 있다 다 갔는데도 사퇴 압박이 있었던 2015년 2월 6일 황전 사장은 마지못해 사직서에 서명하고 3월 11일 사직 처리됐습니다. 임기를 1년 6개월 남기고 떠난 겁니다. 채널A 뉴스 김예지입니다.